숨가쁘게 달려왔던 여자 축구 이제는 리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21라운드의 창녕 WFC와 보은상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녕 WFC입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희슬 골키퍼, 김진희, 김빛나, 신나영, 송지윤, 위재은, 신현우, 심호주아야, 최진아, 기류, 나나세, 김지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이미연 감독이 이끌고 있는 보은상무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희 골키퍼, 서인경, 송다희, 김현주, 정은주, 남경민, 심효정, 김민진, 문진서, 박예나, 권다은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라색 유니폼 창녕 WFC,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 보은상무가 위치를 했습니다. 송다희와 심효정, 송다희가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먼저 걷어내고 있는 신나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슈팅 가운데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왼쪽 연결합니다. 자, 1대1 찬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슛 터치. 앞쪽으로 한 번에 남경민 쪽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남경민 파고듭니다. 남경민 아하, 최슬이 먼저 쳐냈습니다. 자, 최슬 골키퍼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효정 넘어갔고 김민지 슛 막아냈습니다. 넘어지면서 선방 투입 송지 원터치 위재은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최진아 왼발 슛 잡아냅니다. 자, 하지 선수가 이 공을 쳐내지 않고 직접 잡아냈습니다. 신나영, 김지은 바로 붙여줍니다. 헤더. 자, 뒤쪽에서 한 번에 나왔던 송지윤 선수입니다. 아크 정면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헤더 뒤쪽 갑니다. 아, 헤더로 한 차례 돌려놨는데요. 앞쪽으로 끊어내고 있는 창녕 WFC 김진희 밀어주면서 위재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갑니다. 자, 슛! 아, 높게 떴습니다. 최진아 여전히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코너킥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높게 반대편 갑니다. 잡아놓고 김민지 슛! 골대! 다시 한번 전집해서 송지윤 가운데 나나세 돌아섰습니다. 나나세 슛! 펀치! 이번에도 하지가 손을 뻗어냈습니다. 정은주가 올라와 있어요. 붙여줍니다. 반대편 갑니다. 헤더! 자, 여전히 아하, 잡아내고 있는 최슬 골키퍼. 양팀 모두 시간대별로 주도권 싸움을 가져가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었고 슈팅을 또 가져가면서 골대까지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두 팀 모두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 보은상무, 오른쪽 보라색 유니폼의 창녕 WFC입니다. 오른쪽 전달. 자, 전방 압박 시도하는 창녕 WFC 김민나 뛰어갑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하지 골키퍼입니다. 돌아서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위재은이 압박 가져갑니다. 하지만 오른쪽 전달 김현주가 높게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 떨어졌어요. 심효정 슛 반대편. 수비 맞고 굴절됨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권다은 그리고 가운데 공간이 생겼고 심효정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남경민입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빼주는데요. 나왔습니다. 슛! 막아냅니다. 자, 6탄 방어를 보여줍니다. 올려줍니다. 감아 갑니다. 펀치! 그리고 걷어냅니다. 오! 자, 지금 두 선수 크게 부딪혔어요. 앞으로
자, 수비 발맞고 흐름이 늦춰졌고요.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간이 생겼고 먼 거리 때립니다. 펀칭. 자, 손에 닿나요?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상당히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정은주 앞으로. 자, 이번에도 패스 미스예요. 오, 지금은 신현우 선수의 반칙이 주어졌고 문진서 선수는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자, 득점 없이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두 팀 모두 긴장감이 펼쳐지고 있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주 양서영 쪽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위재은. 위재은이 오른쪽으로 연결. 김지은. 김진희. 전방으로 다시 한번 붙여봅니다. 자, 송지윤입니다. 송지윤 스피드 붙여보면서 서인경과의 대결. 서인경이 먼저 처리합니다. 자, 하지만 나나세예요.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보은상무가 공을 끊어냈고 페인팅 이후에 다시 한번 송지윤. 송지윤 다시 한번 후방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지은 막아서고 있는 박예나. 위지은. 자, 공격권은 보은상무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뀌었고요. 자, 툭 치고 전방으로 뛰어갑니다. 신현우. 앞으로 붙여봅니다. 송지윤 쪽. 자, 지금 등을 치면서 막아내는데요. 송지윤! 하! 자, 찍었습니다! 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송지윤 선수가 스퍼트를 냈고 뚫어내면서 반칙을 얻어내고 그리고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양팀의 경기. 자, 송지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나나세 갑니다. 나나세 슛 들어갑니다. 선취 득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1대 0. 나나세 24번 나나세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집중하였습니다. 나나세가 결국에는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1대 0. 균형을 유지했던 양팀의 경기 후반전 67분에 나나세가 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조금은 먼 거리 치면서 슛 막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 또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조금은 먼 위치 이정민 돌아섰습니다. 이정민 파고들면서 왼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 슛. 아하, 왼쪽 벗어납니다. 자, 송지윤 뒤쪽 연결. 하지만 동료 선수가 없었고요. 권한을 찍어줍니다. 자, 박사 쪽 들어왔습니다. 양서영, 양서영 지쳐내면서 슛 막아냅니다. 그리고 뒤쪽 슛 들어갑니다. 자,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최다경. 자, 혼전 상황 속에서 최다경 선수가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골을 득점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서영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됐었고 최인슬 골키퍼가 1차적인 선방을 가져갔습니다만 하지만 뒤쪽으로 흐른 공이 그 믿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자, 이 패스 짧았습니다. 슛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최인슬 골키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전달이 됐고 김민진 띄워 보냅니다. 양서영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공간 아크 정면.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왼발 잡아놓고 슛 골절. 아하! 골대를 때립니다. 올 시즌 2021 시즌을 양팀 모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좋은 날과 아쉬운 날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선수들이 다음 시즌을 또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